지금까지 DMZ에서 신원 확인된 유해가 총 3구입니다. 두 분의 유해를 다 제가 수습했습니다. 제가 MK2 수류탄을 한 3, 40발 정도가 한 번에 다 모여있는 것도 봤었고 TNT 이런 것도 봤었고 저는 현 복무 567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유해발굴 기록병 병장 이진영입니다.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수습하는 유해발굴 기록병입니다. 저는 입대하기 전에 되게 진지하고 학구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. 최근에 이제 친구들, 동기들을 만났는데 너 정말 재수 없었다고. 오히려 군대 생활이 도움이 된 점 중 하나가 되게 좀 차분해지고 좀 여유로워졌습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지라는 좀 차분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. 좀 운이 좋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. 왜 좋았냐면 기왕 군 생활을 하는 김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뻤습니다. 특별한 교육은 없는데 유해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이게 유해인지 나무인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발굴 과정, 뭐 사진 촬영, 아니면 행정 업무 등등 전문적인 집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선발조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3월부터 제 말차를 나가기 전까지 약 10월까지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구역을 트렌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MK2 수류탄을 한 3, 40발 정도가 한 번에 다 모여있는 것도 봤었고 TNT 이런 것도 봤었고 다른 작업을 더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것만 잡고 있으니까 나쁘게 볼 수도 있었는데 저를 이해해주고 또 제 성격을 알아주시니까 제 성격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. 다 서로 비슷한 전공, 역사학, 뭐 문화재, 고고학 이런 분야들이 모입니다.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생활관에서 모이면 역사 이야기하고 발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고고학 얘기하고 그런 공부들이 현장에서 또 발굴해서 쓰였을 때 되게 그게 좀 의미 깊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 남궁선 이둥 중사님에 대한 발굴을 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여러 명문들이 나왔을 때 그걸 제가 분석했을 때 그리고 감식소로 넘겨져서 그 유해가 신원 확인되고 마지막 제가 송환 행사까지를 참여했습니다. 이제 유가족분께서 이제 유품을 보지 않습니까? 그 호국의 월이라고 합니다. 그 호국의 월에서 만년필을 보시고 아, 이 만년필로 아버님께서 편지를 써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낡은 순간들, 시간 속에서도 진짜 약간 따뜻한 기억들 그런 것들을 몸소 볼 수 있어서 그게 진짜 감동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DMZ에서 신원 확인된 유해가 총 3구입니다. 두 분의 유해를 다 제가 수습했습니다. 막 기쁠 것 같지도 않고 막 슬플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시원할 것 같습니다. 병사들,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또 당장 또 제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걱정? 그런 것 속에서 마냥 기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는 D-3650일을 잡고 싶습니다. 문화유산을 단순히 문화유산의 범주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유산을 통해서 역사 인문학하는 사람들, 과학하는 사람들,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간도 만들고 그런 학자들, 학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학회를 만드는 그런 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.